오늘 영상 바로 입주 가능한 욕슨 크리 팍사이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욕슨 콘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욕슨의 아들! 불려주셔도 될 것 같네요. 아 진짜 불티나게 욕슨 콘도 팔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입주 가능한 욕슨 파크가 아닌 욕슨 크릭 파크 사이드. 406호 8067 207 스트리트 2베드룸 2베스 플러스 플렉스 플러스 댐 2015년에 지어진 욕슨 크릭 파크사이드 72만 8천에 올라온 매물입니다. 현재 저희 고객께서 쓰시고 계시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1121 스퀘어 피트 리빙 스페이스 솔라리움은 한 또 200 스퀘어 피트 넘는 그래서 합이는 안 나왔네. 두 베드룸 플러스 플렉스 참고로 지금 제 고객께서 세 번째 베드룸으로 쓰시고 계시고요. 거기에 환기를 위해서 팬도 있고 클러치도 있거든요. 창문은 없지만 참고로 이런 구조를 그대로 욕슨 파크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센트럴하고 이스트 웨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2015년에 지어질 때는 이걸 플렉스로 불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베드룸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9x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베드룸과 그 다음에 책상이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또 댄도 있습니다. 와, 뭐 컴퓨터나 또는 지금 현재 고객께서는 위에는 좀 팬트리 형식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 리빙 공간이 아주 진짜 웨이스티드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는 아주 잘 빠진 1121 스퀘어 피트가 리빙 공간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발코니가 솔라리움 아시죠? 200 스퀘어 피트 넘는 발코니가 있는 천장 높이는 9-foot ceiling으로 쾌활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플로어 플랜입니다. 이게 꼭 제 매물이라고 해서 이게 막 와 이거 너무 좋은 뭐 이런 플로어 플랜이다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제가 이런 플로어 플랜이면은 누구든지한테도 추천드릴 수 있는 플로어 플랜이에요. 뭐냐면 반듯하고 투 베드룸이 양쪽에 떨어져 있으면서 아까 플렉스 세 번째 베드룸을 제 고객 쓰시고 있는 플렉스조차도 떨어져 있어요. 이 각 이 방들이 다 떨어져 있고 심지어 댄 이 댄 또한 떨어져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 공간이 딱 반듯하게 떨어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 이야 화장실 중요하잖아요. 각 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방을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technically we can call this two master suites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와 작은 방에서 바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게스트들은 7월 앙 suite라고 그러는데요. 이 복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와. 이거 이 네모 반듯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좀 넓어 보이는 효과 오픈 컨셉이거든요. 이런 걸 다 지니고 있고 키친에서 이런 솔라리움을 쳐다보는 또 방향 구조 이게 서양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서양은 아니다가 아니고 에어컨이 있거나 여기 에어컨이 각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더 설명해드리면 또 뷰가 좋거나 뷰가 여기가 곧 조성될 파크를 또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부합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드리겠고요. 아까 에어컨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저층 콘도 이게 6층짜리거든요. 4층인데 저층 콘도의 에어컨은 드뭅니다. 특히나 2015년에 지어진 것은 진짜 드문데 고층 콘도의 에어컨은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고층 콘도는 또 덕트이거든요. 덕트로 돼서 다 같이 도는 그런 시스템인 건 반면 여기는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를 해서 각 유닛마다 솔라룸 옆에 실외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거죠. 그리고 히트펌프를 해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난방으로 이거를 틀어도 뜨뜻하고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베이스보드 트는 것보다 전기료가 월등히 낮죠. 그리고 관리비 또한 이게 지금 320불인데요. 이거를 1121 스퀘어 피트로 나누면 28센트 per square foot. 굉장히 이것도 합리적인 관리비이죠. 여기에 뭐 가스 렌지가 있거든요. 가스 포함이고 온수 포함이고 피트니스 등등 다 포함인 가격이 지금 28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욕슨은 파킹 두 개죠. 거기다가 또 스토리지 락커. 스토리지 락커가 또 롤업이라고 아시죠? 제 영상에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롤업 스토리지 락커를 올라보면 전기 꽂을 수 있는 그런 파워 아울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파워 아울렛이 자기 집 유닛 두꺼비집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야 이런 세심한 개발사. 제가 진짜 욕슨의 아들! 이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잘 지었거든요. 저층 콘도 목조 주택이지만 몇 인치 콘크리트가 다 층마다 쌓여 있어서 사운드프루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각 두 개의 화장실에는 느긋한 바닥난방이 들어가 있고 클로즈 안에 금고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세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배려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안방에 클로젯이 두 개, 끝이 아니고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클로젯이 세 개 있는 안방 보셨나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제 고객은 그 세 번째 클로젯을 원래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속옷이나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지금 팬트리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이 콘도를 찾고 있어서 아마 곧 팔릴 것 같지만 제가 이 영상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왜? 욕승 파크가 아닌 바로 입주 가능한 욕승 크릭 파크 사이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투어 영상, 저희가 비디오를 쫙 잘 찍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Alright, thank you all for watching. As always,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